다시 월요일이 돌아왔네요. 이번 주는 추석 주여가지고 월화수목 이렇게만 버티면 됩니다. 이제 단점은 태풍이 온다는 거? 계속 비가 오네요, 하루 종일. 저 하필 오늘 수영 첫 강습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. 원래 운동 가기 전에 뭘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당 떨어질까 봐 사탕을 먹고 있고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입니다.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. 첫 강습 후기 너무 재밌고요.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수영을 배웠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들 오늘은 호흡이랑 발차기 하는 거 배웠는데 휴판 잡고 수영했어요. 아빠 옷은 왜 안 갈아입어? 멤버 미팅? 아직도 왜 수요일인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 목요일을 해야 되는데. 수영을 마쳤고 힙판 잡고 발차기랑 그냥 물에 둥둥 떠서 가기 이렇게 했어요. 재밌네요.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50분이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습니다. 엄마 덕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수영을 잘하게 됐어.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. 엄마 한 입만 먹어 제발. 와 미쳤다 미쳤다. 대박이지? 진짜 맛있지? 너무 좋은데? 와 이거 또 사야겠다. 미쳤어. 아빠 치카했어? 야, 진짜 이거 한 입만 먹어 제발. 아 근데 지윤이 소원이야. 진짜 맛있지? 이게 달아? 너무 좋아. 내일 퇴근을 하자마자 시골에 가는데 그래서 짐을 미리 싸놓고 있습니다. 오늘 드디어 연휴 전날입니다. 4일 동안 열심히 버틴 절 칭찬해주고 싶네요. 물론 아직 마지막 하루가 남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아자. 님 에.
딱 좋은 거예요, 그게. 배고픈 게. 여 이거 막아 여 가위 가지고 아, 야 이거도 하늘이 너무 예뻐. 고수라고 태우고 잘 꽂네. 이거 다 자주 양쪽 다리 금방 올라오는데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는데 앞에 저거 아주 밝은 게 아주 올라온다. 목이 어디 있나? 여기 딱 목이 부대야 지금아. 좀 다른데? 어 그러네. 진짜 더 이쁘다. 근데 나는 불 이렇게 불타냐? 연기 연기 안 나고. 야 보름달 쪽으로 했다. 다쳤어요. 불 진짜 폈어요. 진짜 아프다. 아 배불러. 오늘은 속속 당일이고 첫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. 여기로? 거기 안 하잖아. 멀리 멀리 와야지. 졸라다니. 아 그건 맞아. 영역이 넓어지니까. 응? 오 따가워. 왜 줘 얘를? 먹어? 고마워. 혼자 왔네. 에이 지지야 이거 근처에 모기가 많지. 우리 그걸 보자. 실내가 좋아. 난 순두부. 패션으로 저거 좀 궁금한데? 제주 감귤이랑. 어, 이거 맛이 어때? 미쳐 먹어. 고기야 이게? 이거 이렇게 이렇게 먹어 안 찢어? 이거 부산성이 찢어야지. 진짜 비슷. 오. 다리 진짜 동그랗다. 들어가? 어디 가? 아, 나 숨어 있을게.